참외를 이제 꼬집어야 돼요. 꼬집어 갖고 뒤집어서 주머니 만들어서 넣으세요. 엄지손가락 이렇게 집어넣어서 잡으시면은 이거 다칩니다. 엄지손가락 다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꼬집해서 뒤집어서 주머니 만들고 걸어서 잡으세요. 나머지 손가락으로, 이 손가락으로 걸어 잡고 엄지손가락 바깥으로 나오게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냥 발 풀고 골반 밟고 한쪽으로 엉덩이 빼세요. 네. 엉덩이 빼서 위쪽에 있는 다리로 견바퀴를 넣고 당겨주시고 한쪽으로 기울이시면 돼요. 이렇게 기울이자마자 이쪽 손을 나한테 당겨요. 이렇게 당기고 자, 이 다리는 뒤로 킥 했다가 반대로 할까요? 오른발은 위로, 오른손은 아래로 이렇게 아래로 되게 해서 팔이 굴절이 되게 이렇게. 굴절이 되면 이 무릎으로 어깨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줘. 누르고 나서 오른발이 얼굴 앞에 넘어오자마자 왼손 놓고 오른발로 얼굴 밀어주고 왼쪽 무릎을 빼요. 빼고 금세로 누우면서 어플라타로 전환하시면 돼요. 자, 꼬집하고 그립지 않고 골반을 밟아주고 한쪽으로 엉덩이 빼세요. 낙소구리를 넣고 한쪽으로 기울여. 기울이자마자 이 다리, 손, 오른손을 당기고 발은 킥. 이렇게 킥. 나 반대로 이제 오른손을 옆구리에 붙이면서 쭉 내리고 오른발이 겨드랑이 쪽을 밀어 찾아야 이렇게 찾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팔이 굴절이 돼요. 그냥 무릎으로 눌러주세요.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네. 몸이 떨어지면 오른발이 얼굴 앞으로 넘어서 이렇게 책상다리 하고 이제 왼손을 놔. 왼손 놓고 왼발로 얼굴 밀어서 오른쪽 무릎을 빼요. 빼고 오플라타로 전환하시면 돼요. 한번 갈게요. 밟고 엉덩이 빼서 라스하고 당기면서 이렇게, 이렇게 당겨지면서 이쪽으로 기울이세요. 이렇게 기울여. 그 다음 오른손을 당기고 발을 킥. 그 다음 반대로 오른발 다시 옆구리 타고 이렇게 올라가고 상대방 손은 내 옆구리 태우고 내려가요. 그래서 이 오른쪽 무릎이 겨드랑이를 밀어줘요. 그러면 팔이 굴절이 돼요. 열중절 자세 되면 눌러주면 돼요. 눌러서 반대쪽으로 던져줘요. 던지면 바로 오른발이 얼굴 앞에 맞고 발 빼면서 오므플라타로 전환하십니다. 이거 한 번씩 할게요. 여기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기울여. 기울이고 나서 상대방 이 팔꿈치를 잡을 거예요. 자, 오른손으로 손을 잡고 반대쪽 걸리자. 자, 이 손으로 업니다. 등산하시면 돼요. 등산. 하나, 둘, 이렇게. 밧줄 타듯이 등산하세요. 등산. 여기서 오른손 소매. 자, 팔꿈치. 자, 어깨. 갖고 나한테 땡길 때 이 다리가 지금 굴절이 돼 있죠? 구부러져 있어. 이 다리를 쭉 필 거야. 쭉 필 거고 이 무릎이 어깨 뒤로 갈 때까지 손으로 땡기고 이건 킥을 넣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 이렇게 내면 이 왼발을 다시 안으로 회수. 킥했던 거를 다시 회수. 이렇게 회수하고 이 안쪽 무릎으로 이 어깨를 눌러서 저쪽 머리를 보내야. 이렇게 보내고 왼발을 얼굴로 엉덩이 빼면서 엉플라타 나오시면 돼요. 앞도 벌어져. 손. 그 다음 팔꿈치. 그 다음 어깨. 겨드랑이 쪽. 그 다음 당기면서 이 발을 보세요. 쭉 펴. 그 다음 붙이신 듯이 끌어안아. 어깨 툭 떨어지자. 이렇게. 그 다음 이 다리를 킥. 이렇게. 킥. 하고 어깨로 눌러주면 돼. 저쪽으로 던져줘. 이렇게. 던져주고 왼발 얼굴. 왼발로 얼굴 빼면서 밀려서 오므플라타 만들어주시면 돼요. 하나, 이 손 놔. 손목을 잡아야 되고, 손을 잡아야 되고, 이걸로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등산하고, 이빨 킥, 그 다음, 당기고.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자, 이게, 여기 누르면서 저쪽으로 던져라. 던지고. 이 왼손을 보시면, 팔꿈치 여기를 캐치할 거 이렇게. 그다음 오므플라타 잡고 손을 이렇게 굴절이 되게 이렇게 눌러주고 그래서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거 한 번씩 라스 걸지고 자, 이렇게 라스 걸고 자, 오른손이 이 손을 잡고 왼손이 여기 이두박근이나 어깨를 밀 거예요. 자,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사이드로 사이드 이렇게 여기서 어깨 이렇게 밀고 이렇게. 어깨나 이두박근에 갖다 대면 돼요. 이렇게 십자 그림으로 또는 엄지손가락 붙여서 이렇게 손바닥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돼요. 이제 오른발이
옆구리로 빠져요. 이렇게 옆구리로. 이 다리가 가랭이 사이 있지 말고 골반에 있지 말고 이쪽 바깥쪽 옆구리로 빠져요. 이렇게 바깥쪽 빠져. 이게 받치고. 예, 받친 상태에서 이거 밀어줘야 돼. 당기면 안 돼요. 이렇게 당기면은 어깨가 밀착에 들어올 거고 내 무릎이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밀착이 되고 이런 식으로 밀착이 되고 이렇게. 그래서 무릎으로 왼쪽 무릎이 이 어깨를 막아주고 있으면 되고 왼손이 어깨나 이두막 그렇게 막아주면 돼요. 이렇게 막아주면 돼요. 자, 오른발을 접어서 무릎을 꿇어요. 이 다리를 이렇게 펴고 있지 말고 접어. 앞꿈치 짚고 어깨 댄 상태로 힙을 들어서 무릎을 꿇어요. 이렇게 밀어내. 이렇게 그냥 안으로 굴러가요. 안으로 굴르면서 앞으로 굴러요. 그리고 왼손 빼서 허리 잡아. 그래서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라스트 걸었어요. 자, 이분이 일어나서 이쪽 사이드 이렇게 이 다리를 밀고 치우고 이쪽 동생 이렇게 와. 이렇게. 옆구리를 뚫려서 지금 이게 이렇게 뚫려서 옆구리 왔다고 치고. 이 손이 잡고 막아주고. 이거는 이만큼 막아주고. 이게 손이 나한테 다가오려고 이렇게 올 거야. 그래서 막아주는 거야. 이렇게. 이분은 나한테 오는 거고 나는 밀어내고. 이게 이 상태에서 이 힘이 여기에 딱 만나요. 이 상태에서 또는 어깨에 대요. 팔을 접어 앞꿈치를 짚고 오른쪽 어깨 댄 상태로 무릎을 꿇으시면 돼요. 엉덩이 올리면서 이렇게 무릎 꿇어. 그다음 여기서 부르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어깨가 이쪽 안으로 들어가면서 앞으로 그래서 오픈 잡으시면 돼요. 한번 뛰어. 라스 잡으시고 이분 위에 계신 분이 일어나서 사이드로 와요. 이 다리 치우고 이렇게 그러면 그리 잡고 밀어내고 무릎 꿇고 내 이 어깨가 가랭이 안쪽 살짝 들어가면서 무릎 꿇고 왼손이 이 왼발 옆구리를 밀어주면 돼요. 하나 왼손이 이쪽 옆구리 이렇게 하면 자 이거 한번 시작. 그랬더니 뒤로 도망가세요. 이렇게 깔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더 누르세요. 아래 무릎을 눌러요.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뒤로 물어가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 발을 이쪽으로 빼. 이렇게 빼고 이쪽으로 가면서 잇몸을 튀게. 엉덩이 빼고 이렇게 잇몸을 튀게. 이렇게 잇몸을 튀게 하고 내 이 겨드랑이하고 이 겨드랑이 쪽을 이쪽으로 밀 거예요. 이발 짚고 이발로 추진력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몸으로 밀 거야. 그럼 이 어깨 방향으로 들을 거예요. 살짝 밀어주면 됩니다. 스카폴드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각각이 상대방이 뒤로 빠져요. 이렇게 빠져. 이렇게 빠져. 자, 이 다리를 가랭이처럼 이렇게. 중심선에서. 이 다리를 중심선에서. 자, 오른발이 바깥으로 빠져. 이렇게. 거기서 빠지고, 이쪽 엉덩이 빼면서 왼쪽 엉덩이가 닿게 하세요. 오른쪽 엉덩이죠? 지금 오른쪽 엉덩이에서 왼쪽 엉덩이 닿게끔. 오른발 짚고 빠져주면 돼. 빠져주고 일어나. 일어날 때 여기 있지 말고 이렇게 있지 말고 옆구리 쪽으로 이발 짚고 슬라이드 이렇게 빠져요. 슬라이드 이렇게 슬라이드 빠지면 돼요. 그래서 측면 쪽으로 이 손이 다리 들어도 되고 옆구리 쪽으로 밀어줘도 되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굴러가게 이쪽으로 지금 몸이 무게중심이 좀 쏠려 있어요. 살짝만 밀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겨드랑이 타고 위치 다리 바꾸면서 무릎 꿇으면서 스카폴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상대방 뒤로 빠져. 이렇게 빠져. 그러면 왼발이 여기 있죠. 왼발을 아래로 빼서 중심선에서, 이분 중심선에서 땅에다 찢어요. 땅에다 대놓으면 돼. 이건 줄다리기 해고. 이 발이 앞으로. 이 발이 앞으로. 엉덩이 빼면서 쪼여줘. 왼쪽으로 쪼여. 그 다음, 일어나. 그리고 이게, 그래? 이걸 당기면서 이발 짚고 힙 슬라이드 들어. 내가 옆구리로 갈 때까지. 나 이발로 밀면서 몸으로 전체적으로 밀어줍니다. 그리고 자, 이거 들어. 자, 얘 한 번씩 쳐. 옆으로 빠졌잖아요. 옆으로 내가 엉덩이 빼서 왼쪽으로 누우니까 어깨가 이제 닿게 돼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할 거야. 내가 이거 잡고 있던 거를 이분이 이게 회수하거든요. 이렇게 회수할 때 매달릴 수 있어요. 펴주세요. 여기 훅이 딱 걸려,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일어난다. 이렇게 당기면 돼, 내가. 이렇게 당기면서 일어나죠. 그래서 이분이 왼쪽으로 돌아가, 왼쪽으로 돌아가. 아니, 굶지 말고. 커트로 이렇게. 이렇게 회전한다. 그럼 일어나기 쉽죠. 팔꿈치가 빠지니까 일어난다 봐요. 다시 한번 내리 돌아가. 내가 힙 슬라이드 가면 일어나려고 했어요. 일어나. 그렇죠? 서둘러 돼야 돼. 내가 힙 슬라이드 하면 이분이 일어나는 과정, 이 팔꿈치를 꿇으려고 하거든요. 이 팔꿈치를 땅에 대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되죠. 다시 한번 돼요. 이렇게 구부리면은 편하잖아요. 이거 터틀이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팔꿈치를 못 찍게 해야 돼. 나는 이쪽으로 계속 슬라이드로 가겠죠. 슬라이드에서 이 어깨를 축을 해서 내가 회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도 반대로 회전하거든요. 도망을 나한테 오면 나한테 와. 어때요? 어때? 그러면 그렇죠.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근데 도망간다고 이분 나한테 도망가. 이 다리를 피고 있지 말고 접고 있어. 이렇게 접고 이쪽으로 슬라이드 가야. 근데 슬라이드 가시면 어깨가 계속 무너져. 이 팔꿈치 베이스가 무너집니다. 어? 이거지고 자좀 들어가시면 돼. 다시 한번.